좋아! 그러면 이제 타임머신을 작동해 보겠어! 자, 얘들아 준비됐니? 됐어요! 좋아, 간다! 좋아! 타임머신 가동! 우와. 어, 요로는 먼저 과거로 갔는데, 아니, 한마디도 안 듣고 과거로 다 가버렸잖아. 어, 암튼 조심해서 다녀오렴. 와, 여기가 과거인가? 일단 엄마를 찾아야 돼. 엄마, 아빠를 찾아서 얼른 사라지기 전에 빨리 뭐든 해보자. 가자, 더마. 저거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아따따따따 아니야 일단 지켜보자. 여기 와. 자기는 진짜 문제야.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내가 저기 아는 후배랑 도도실에 가서 같이 나온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핸드폰 내놔봐. 핸드폰 검사하자 우리도. 아니 핸드폰 나 보는 거 싫다고 했잖아. 아이 뭐! 내 건 안 되지만 네 건 볼 수 있잖아. 보여달라고. 어? 아니 나 좀 말이 안 통해. 나 갈 거야. 어? 어? 아이 진짜 내가 소리상에서 미치겠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 진짜 바보 멍청이. 여기 비 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울고 계세요? 에? 너 왜 그러시지? 너...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보세요? 이거 괜찮으시면 이거 손수건이라도 이거. 손수건이요? 네 제가 아끼는 건데 이렇게. 아끼는 손수건을 이렇게 제가 받아서 써도 되나? 아 괜찮아요 저도 소중한 사람한테 받은 거거든요. 아 소중한 사람. 아 제가 이거 써도 되는 거죠? 감사해요. 네. 아, 되게 다정한 분이시네요. 근데 이렇게 이쁘신 분이 왜 여기서 혼자서 울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저씨 때문에요. 세상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우리가 사라지는 거라고. 지금 이거 엄청 위험한 상황 아니야? 엄마가 저 아저씨랑 잘 되면 엄마가 다시 아빠를 만날 일도 없을 거고 아빠랑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태어날 일도 없어지는 거잖아. 가만 안 될 거야! 엄마,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인 것 같아. 그치! 지금부터 작전을 설명해 줄게. 너는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기로 가서 저 아저씨랑 엄마를 방해하고 있을 테니까 넌 그 사이에 아빠한테 빨리 기어가서 아빠를 데리고 와. 알겠지? 알았어. 실행! 맞아! 렛츠 기릿다다! 괜찮다면 네? 그 이름이 없... 아빠! 아빠! 뭐야 왜? 아빠? 누구야? 아빠! 더위가 배고파하고 있어! 엄마도 집을 나가고 아빠까지 나가버리면 어떡해!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야 너? 누구야? 아빠! 제발 버리지 마! 제발! 버린다고?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한데 그 일단 꼬마 일단 잠시 나 좀 따라와 보겠니? 잠시만요 그 오해 이거 잠시만요. 뭐야 결혼한 남자였어? 자식까지 있었네. 아
아니 꼬마야 그 어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꼬마 똑똑 일단 진정하고. 아빠. 아니 나. 아니 난 너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 아빠는 무슨 개뿔 이거나 먹어라. 개뿔. 아. 아! 아! 처리 완료. 얘는 뭐야? 아, 이거 탄살 정도로 보이네. 어, 뭐야? 이거 뭐하니? 애기야? 뭐라고? 저쪽으로 가보라고? 아, 나 기분 나쁘단 말이야. 오늘은 아 얘가 왜, 어디로 가자는 거야 지금? 아, 고마야 위험해. 야 어디 가? 아이 고마야 위험해 이걸 가면 안 돼. 얘 도대체 어디 가자는 거지? 여맨아 미호야? 왜 다시 왔어? 아 그게 아 저 꼬마 아니 아니 다름이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그래? 사실 나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찜찜했는데 나도 미안해 나도. 나 아직 좋아하는 거 맞지? 아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정말 다행이다, 그치 덕마? 우리가 해냈다고! 그러면 이제 몸도 안 투명하고 이제 현재로 돌아가기만 하면 완전 완성이네, 그치? 뭐야, 분위기 왜 그래? 좀 더 좋아하라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 현재로 돌아가자. 아, 진짜 다행이다. 현재로 돌아왔다, 그치? 어쨌든 일을 잘 해결하고 와서 다행이다. 진짜, 몸이 투명해졌을 때 얼마나 내가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현재로 돌아왔고 우리 생활도 원래대로 돌렸으니까 엄마한테 돌아가서 맛있는 간식 달라고 하자. 가자!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빠 왔다. 아빠. 아 얘들아 잘 있었어. 아 귀여워. 아 얘들 왜 뽀뽀질이야.